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과연 이 창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늘을 보는 그런 창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열릴 수 있는 창입니다. 바로 시간의 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들 중 70% 이상이 이 창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4살부터 14살 사이.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만은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 중 7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교회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을 위해 겨우 3%의 자원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깔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열린 창을 보셨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인드를 보셨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아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자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미리암은 어떤가요? 동생 모세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12살 때에 성전의 어른들 앞에서 큰 지혜를 드러내셨지요. 세상은 아이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열린 창을 보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끄심에 반응하는 그들을 보고 계시죠. 오늘날의 아이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상 모든 아이들의 절반인 10억이라는 숫자가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아이들은 영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직 3%의 아이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명 중 4명의 아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분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열린 창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가정과 세상 어디에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합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그런 위대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최선의 방법이 열린 창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to14window.com을 방문해 보세요. 길 건너 또는 주변에 있는 아이 한 명의 마음을 얻어봅시다. 아직 그 창이 열려 있을 때 말이지요.